스마트폰 게임 양코 대전쟁이 한국 정식 서비스 시작 후 약 3개월 만인 9월 23일 3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양코 대전쟁은 지난 6월 27일 구글 플레이와 7월 3일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구글 플레이 2주 연속 무료 게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 유저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특히 아기자기하면서도 엽기발랄한 양코 캐릭터와 직관적인 조작법 등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어 전 연령대를 아우르고 있는데요. 이번 300만 다운로드 달성 기념으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경우 태권도 냥코를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태권도 냥코는 한국 고유무예인 태권도를 소재로 도복을 입고 등장해 뒤돌려차기 기술을 구사하는 캐릭터인데요. 한국 유저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가장 한국적이면서 강한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스테이지 클리어는 필수겠죠? 이와 함께 게임 캐시인 고양이 통조림을 3주간 매일 30개씩 지급하는 이벤트와 트레저 페스티벌을 10월 2일과 3일 양일간 진행한다고 하니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유저라면 이번 기회에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 몰러 가는 건 어떨까요?